계속 그렇게 사진 꼼꼼히 챙겨만 되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분들이 저를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보고 싶을까봐 올려드린 거예요. 네. 그냥 차라리 활동을 하시죠. 네. 어 근데 솔직히 조금 더 방송에 얼굴도 잘 받고 싶었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과정 좀 더 이렇게 익숙하고 적응이 됐을 맞아요. 때 맞아요. 잘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그랬어요. 야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 됐다. 제가 처음에 올려 되게 많이 한 번 밝혔다고 계속 꾸준히 한 연예인으로 저를 보거든요. 노력하는 부분도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리를 더 열심히 받는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그렇죠. 운동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계속 이게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성형 한 번 했다고 그 이미지로 딱 굳어지니까 계속 그렇게 보이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건 진짜 좀 억울한 것 같네요. 말풍선이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풍선이에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성에 관련된 거는 다 제가 뭔가 되게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 그냥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섹시하고도 제가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요. 예, 맞아요. 되게 화제가 됐었죠. 제가 15년 전에 그 성교육 비디오를 찍은 적이 맞아. 있어요. 맞아, 있었어. 아직까지도 초등학교에서 나와요. 아, 정말요? 제가 이특식 정말... 그 영상 없어요? 없어요? 영상 있습니다. 아, 진짜? 용서 받지 못할지. 진짜 있어. 누가 솔비야? 오른쪽이 솔비? 솔비? 어, 솔비다! 손선미 솔비. 나쁜 오빠, 나쁜 오빠. 나쁜 오빠. 어. 야, 솔비. 조심해야 돼, 안 돼! 어, 나 어떻게 진짜 민망해. 야, 솔비 똑같네. 어, 그냥 상스러운데. 아, 목소리 들으니까 맞다. 아, 진짜 이거 교육용으로 필요한 거예요. 네. 정신적인 충격이 있죠, 지금. 예. 어. 아, 근데 제가 그때 연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극단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막 연예인을 꿈꾸기보다는 연극 그 극단 생활 너무 재밌어갖고 그냥 거기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한테 영화 찍어볼 생각 없냐고. 오, 길거리에서. 길거리 캐스팅. 네, 캐스팅이 된 거예요. 오.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 나라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계약서를 도장을 찍었어요. 믿을만 하겠구나. 예. 네. 찍고 나서 저는 이 비디오를 그렇게 찍은 거거든요.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아. 예. 네, 저 때문에 정말 성폭력에 관한 게 조금 예방이 되고 아, 문제가 그럼, 줄어든다면. 그렇죠, 올바른 성을 저는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그럼요. 그럼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요. 제발 좀 업그레이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저 아직도 나와요. 제가 데뷔를 하고 나니까 몇 계속 년 전인데. 계속 더 트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다시 찍어드릴 테니까. 아, 지금 순간 아니 저기 아니 다시 찍기는 아무리 분장을 하더라도 먼저. 근데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예쁜 친구들 많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연기해서 좀 바꾸실 수 있으면 바꿔주세요. 국민 배우 솔비 씨였습니다. 남경주 씨가 마치 별난 팬 사생팬. 사실은 여기 밑에 별난 팬, 사생팬, 그 다음에 평생 팬 뭐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공연이 끝나면 배우가 분장 지우고 그러면은 관객들하고 마주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뒷문으로 신비주의. 가거나 그렇죠. 신비주의. 맞아요. 신비주의 가야 되는데 절대 만남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팬들을 갖고 싶어서 제가 빨리 가서 분장을 지우고 싹 그 문을 열고 관객들을 이렇게 만나러 나갔던 거예요. 아, 로비로. 네. 제가 그러면... 잠깐 요 자리에서 그 실제 증인으로서 예, 예,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 증언을 하나 첨가하자면 예, 예. 제가 매직 인 더 미러라는 작품을 보러 갔는데 예.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네. 공연 끝나고 극장 앞에 잠시 그 간판이나 이런 거 한 번 더 둘러보게 되죠. 맞아요. 예, 예. 전수경 씨가 관객. 네, 제가 대학교 예. 4학년 때니까 정말 만나고 싶다 그런데 공연 끝나자마자 제가 그걸 둘러보기 시작하는 시점에 오빠가 그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공연이 끝나고요. 주인공이 안 됐어. 영화보다 저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영화 보고 나서 네. 저랑 눈이 슬쩍 마주치면서 극장 앞에 얼마나 모여있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은 눈치인 거예요. 친구들 보니까 또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나중에 공연을 이제 같이 하면서 공연을 같이? 그리스라는 작품에서 네. 저랑 같이 춤 파트너가 돼서 막 열심히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의 눈빛은 이렇게 객석을 향해서 객석을 향해서? 그쪽에 이렇게 여자애들을
그거는 아니, 아니.